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밴더 스트라토캐스터의 가장 큰 변화의 시기는 1959년입니다. 그렇습니다. 1959년 팬더는 스트라토캐스터의 두꺼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지판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네. 이 두꺼운 플랫보드는 62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60년대 모든 락앤롤과 브루스 음악씬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이후에도 가장 사랑받는 팬더의 플랫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1959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재현한 팬더 커스텀샵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커스텀샵 2016 리미티드 에디션 1959 스페셜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레릭 팬더 커스텀샵 2020 리미티드 에디션 1959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레릭 팬더 커스텀샵 2019 타임머신 1959 스트라토캐스터 헤비 레릭 세대의 기타를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로즈우드를 가장 대표하는 연식은 아무래도 62년 그죠. 모델이 가장 유명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60년대에 이 팬더의 이 로즈우드 지판이 적용이 됐다라는 것들은 이미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테고, 그 변화의 시기가 59년이었다라는 게 좀 상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근데 이 59년이라는 연도는
우리가 더 익숙한 거는 솔직히 그렇죠. 깁슨 쪽이 그렇죠. 깁슨 쪽이 좀 더 굉장히 상징적이죠. 익숙한 부분이긴 한데 이 팬더에서도 이 59년이라는 연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도였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팬더를 메이플 지판을 굉장히 네.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로즈우드 지판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로즈우드 지판만 또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이 62년 스트라토캐스터도 굉장히 매력적이겠지만 처음 이 로즈우드 지판이 채용됐던 59년 스트라토캐스터를 만나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오늘 은총씨께서 총 3대의 1959년 스트라토캐스터를 제안한 커스텀샷 모델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깁슨이 이제 59년도를 대표하지만 그 팬더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까 형님께서 네. 현PD님께서 말씀 꺼내셨지만 팬더가 로즈우드를 처음으로 이제 채택하면서 이제 이 스트랫의 또 사운드가 또 좀 네. 풍성해졌죠. 그리고 뭐 이미 그 전문가 이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리고 이제 워낙 이 빈티지 매니아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팬더에서 이제 로즈우드를 채택하고 나서 연도별로 조금씩 바뀝니다. 네네. 그래서 59년도에서 62년도 얼리 뭐 네. 아니면 뭐 미드까지도 보면은 이제 그 슬랩보드라고 해서 네. 그 되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로즈우드가 굉장히 두껍게 올라가면서 네. 트러스트 로드 이 팬더 이제 넥 쪽에 보면 트러스트 로드가 네. 보이잖아요. 이 십자 드라이브 돌아가는 네. 거기가 로즈우드가 살짝 걸쳐요. 그래서 여기가 로즈우드고 여기가 이제 넥 이제 메이플넥이면 트러스 네. 워낙 이게 로즈우드가 두껍다 보니까 네. 여기 살짝 걸칩니다. 네네. 그런 형태를 보고 이제 그쪽을 보고 아 슬랩보드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62년도 이제 후반부터 이제 쭉쭉쭉쭉 이제 비니어보드라고 바뀌어요. 네. 그래서 얇아지죠. 메이플넥이 훨씬 빈도가 커지고 이렇게 얇게 이제 로즈우드가 올라가면서 이 트러스트 로드는 그냥 메이플 나무에만 박혀 있고, 안에 다 박혀 있고 그 위에 올라가. 네. 그래서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갈려요. 뭐 로즈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더 두껍게 올라간 게 좋다. 왜냐하면은 뭐 훨씬 더 소리가 무게감도 있고 펀칭감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다. 이 전설적인 팬더는 이 비니어 보드로 가면서 이 특유의 메이플넥의 단단함도 살리면서 로즈 이게 잘 섞여서 굉장히 엣지 있고 물론 완성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매니아들끼리도 관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싸울 필요도 없고 뭐 자기 좋은 거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오늘도 이제 그 딱 두껍게 이제 이 로즈우드가 올라가다 보니까 확실히 소리가 좀 무거운 느낌도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혹자는 약간 그래도 팬더가 되게 신경질적인 소리가 좀 정돈 됐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빈티지 기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런 걸 공부를 했었는데 그 실제로 쳐보기도 많이 쳐봤지만 이게 결국에는 소리가 다 달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오늘 이 시리즈의 이제 그 전반적인 이 사운드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오히려 저번 시간에 촬영했던 이 팬더 이제 그 토마틀로 예 그쪽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는 접근하기 좀 편하겠다. 왜냐하면 좀 더 소리가 이 두터운 로즈우드 근데 물론 그저 거기 모델들도 슬랩보드를 이제 채택을 하긴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픽업과 어떤 밸런스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59년도의 느낌들을 살려내다 보니까 훨씬 더 좀 뭔가 소리가 좀 더 정리가 된 듯한 뭔가 약간 이 현대적으로 뭔가 사운드를 이제 깁슨을 따라 쫓아갈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깁슨이 약간 좀 선구주자 같은 그쵸. 그러니까 항상 뭔가 제일 먼저 하고 뭐 플라잉 V도 만들고 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었을 때니까 그 쉽게 보면 그때는 깁슨이 약간 애플 같은 거였죠. 근데 이제 근데 팬더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사운드를 만들어냈을 요 당시 때 사운드가 저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59년도 60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60 커스텀샵 여러분들 이제 뭐 모든 모델들별로 쳐보셨으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소리 되게 무겁죠. 되게 단단하고 그 59도 이제 거기에 좀 시작점이 되는 모델이지 않나.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쳤을 때 약간 좀 이질감 없이 오 이거 소리 되게 두툼하고 좋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62년도 뭐 63, 64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너무 무거워
아 이거 나 내 사랑이네. 팬더는 깽깽 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오구 스트레스를 보시면 아 이 결이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늘 지금까지도 정상의 자리에 있지만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팬더의 어떻게 보면 이 가장 큰 변화의 시기에 있던 기타를 만나본 기분이었고요. 저희가 이전에 이 지판 비교 시연을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진행을 했을 때 댓글장이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뭐 혹자는 메이플렉과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는 메이플렉의 사운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혹자는 없다.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도 이 다양한 의견들이 댓글로 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굉장히 매력적인 1고구 스트레스를 만나봤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또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